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대표로 온 꿈냥이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발랄하게 잘생겼는데요.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김도영 교수라고 하고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이버 포렌식이 뭐예요? 사이버 포렌식은 아시다시피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디지털 증거물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범인을 갖다 색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포렌식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2012년도에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의 던디라는 대학을 갔다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이제 유럽에서 치과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옛날 무덤에서 나온 이빨 몇 개를 가지고 3차원 홀로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얼굴을 그려내는 기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무엇이냐? 그때 포렌식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포렌식 분야 중에서도 메디컬 포렌식이라고 그러는 의료 포렌식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이버 포렌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증거물을 확보할 때 그런 통신 같은 거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페라데이 백이라고 그런 봉지 같은 게 있는데 가방이 있는데 하드디스크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그런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을 거기다 넣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원본과 똑같이 이미징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서 지운 파일도 다 복원을 합니다. 그 다음 기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버 포렌식 방법이 N번방 사건에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저희들 그거에 관여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그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별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휴대폰부터 확보를 해야 이 사람이 몇날몇 시에 누구하고 대화를 했고 GPS 추적 장치를 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고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런 디지털 기기들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N번방 사건만 특별하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는 조금 얘기하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구나. 10대들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꿈냥이가 질문한 거는 10대가 가장 액티브하게 많이 쓰니까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컴퓨터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럼 항상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USB라든지 다른 외장 드라이브에다가 내 중요한 데이터를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여태까지 계속 노력했던 게 없어진다 그러면 너무너무 허망한 거죠.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보안 크로블을 깔아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백업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처럼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가들만 많이 있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그 양성 과정이 좀 부족합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4년제 대학의 그 개설 과정이 없고 지금은 이제 좀 앞서가는 직업전문학교, 호서전문학교 같은 그런 학교는 그 아이리스에 나오는 관제센터 같은 거를 학교 내에다 만들어서 고급 교육을 갖다 시키는 기반도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으면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많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나요? 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무법인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변호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 특히 이제 사이버 수사대 같은데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기무사 같은 경우 그런 데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이 회계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왜? 회계 포렌식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기업이든지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하는 그 오디팅하는 파트에 이 사이버 포렌식 자격증을 갖거나 공부한 사람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 취직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성이 많다. 폭이 넓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은 무엇인가요? 아, 저요? 저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사이버 포렌식 그 전문 인력 양성하는 4년제 대학에 지금 아직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포렌식 그 학과 및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 진짜로 이제 그 세계인들하고 한번 겨뤄보고 싶은 거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커 같은 걸 방지하는 그런 또 전문 인력도 양성이 되겠죠. 교수님과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그이두줄 쓰려고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갖는 꿈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할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절박한 신념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옛날에 벌써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 남은 거예요. 그걸 풀려면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엔 꼭 결과가 나온다. 내가 이 솔루션을 갖다 가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상해요. 네, 굉장히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 꼭 원하는 걸 이루시도록 하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맞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